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와 오늘 진짜 사람 되게 없다 근데. 그쵸? 오, 종강 아닌데 오늘? 친구는 계속 안 오고 있고. 자, 우리 프린터 다 받았나요 여러분? 한 장짜리? 자꾸 우리 뒤에 내가 올려놨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 비교금은 안 갖고 간 사람 비교금은 가지고 가고, 오늘 가정법 도치 가지고 갈 사람들을 이따 끝나고 가지고 가요. 아니면 우리 조교들이 아마 나눠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못 받으면 뒤에도 놓여져 있으니까 가지고 가면 돼, 한 장씩. 자, 그리고 우리 잠깐 공지하면은, 자,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모든 진도는 다 나가게 되고요. 우리 토요일 날에 10시부터 1시까지 우리 특강한다고, 특강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월요일 날 나랑 할 거를 시험 전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땡겨서 한다고 뭐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 오늘 만약에 못 오는 사람은 이따 끝나고 미리 내가 프린트를 지금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받아가야 돼요. 알겠지? 그럼 우리가 토요일 날 수업 끝나자마자 내가 그거 업로드 시켜줄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풀어보고 강의 들으면 되니까 그걸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그거 우리 토요일 날 못 올 것 같은 사람들은요, 그걸 미리 얘기해가지고요, 그걸 받아가야 돼요. 알겠죠? 끝나고 남아가지고 받아가면 되고, 웬만하면은 다 와서 실강을 듣는 게 좋고요. 알겠죠? 자, 미리 공지하면은 그렇게 되고,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모든 진도를 다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저번 달부터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 18개 챕터를 이제 다 배우게 되고요. 이번 달부터 수업 들었던 사람들도 후반부 진도는 모두 다 완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비교금은 문제 몇 개 좀 보고 갈 건데 뭐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 몇 개만 진짜 보고 갈게요 그냥. 자, 198페이지 피면, 자, 여러분 1번 문제 잠깐 별표 해볼까요? 1번 문제. 자, 우리 지난번에 강조했던 거 기억나요? 원 오브 더 최상급 다음에 복수명사 나왔다는 거. 자,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되죠? 최상급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자, 여기 A, B, C, D번의 최상급 몇 번이죠? A번. 자, largest. 자, 최상급 다음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자, 근데 어차피 그거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단수 동사 쓰라고 했던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쵸? 자, 아까 one of the 최상급 복명 단동. 밑에 하나 적어볼까요? 포인트는 이거죠. 자, one of the 최상급. 뒤에는 뭐 나온다고요? 복수명사. 동사는 뭐 나온다? 그거 중에 하나니까 단수 동사 요렇게 나온다. 오케이. 단수 단수. 오케이. 시험에는 예, 예. 지금 내가 요렇게 지금 현관 배치라는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2번 보는 순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지? 우리 중국어처럼 외우라고 했던 뭔가 딱 떠올라야 되는 뭐? 그렇죠. 그렇죠. 떠올라야지. 2번 still far much 기억나지? 목 쉴 뻔했어. 자, 2번 still far much 누구만 강조한다고요? 비교급만 강조한다. 그치? 한번 적어볼까? 반갑다. 자, 2번 still far much. 그쵸? 자, 얘들은 비교급만 강조하는 비교급 강조 부사로서 훨씬이라고 쓰이고요. 앞에는 누구 나온다고? 비교급만 나온다.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슨 급만 써야 된다는 거죠? 비교급만 써야 된다. 정답은 몇 번이지? C번에 more favorably 밖에는 안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3번 가면은 우리 as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누구랑 누구? 그렇죠. 형용사 부사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정석으로 풀어볼게요. 동영상 강의처럼. 자, 그러면 as를 지우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as를 지우고 나면 앞에는 should be pp라고 하는 뭐가 있지? 수동태 문장이 왔다. 여러분, 우리 수동태 문장이 왔다는 건 문장이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뒤에는 부질없는 누가 온다? 부사밖에는 올 수 없다. 자, 그럼 정답은 quickly밖에는 올 수 없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4번에 as 사이 뭐가 들어갈지 고민된다면 정도를 나타낼 때 여러분 much를 넣어가지고요 as much as라고 하는 게 뭐뭐만큼 뭐뭐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만큼 뭐뭐한.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오래된 커피 머신을 수리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도 몰라요. 새로운 것을 사는 거에 뭐만큼 절반만큼의 돈이 들지도 모른다.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누굴 쓴다? much를 적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우리 5번 같은 문제들 별표 하나만 하고 요런 문제들이 바로 무슨 문제? 시력 테스트 문제라는 거야. 자, A, B, C, D번 그냥 딱 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돼. 이 then이라고 하는 게 껴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뭘 찾아봐야 돼요? 비교급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돼. 알겠죠? 어? 보니까 어랍쇼 뭐가 있어요? much, quieter라고 하는 비교급 표현이 심지어 비교급 강조까지 포함해서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비교급과 함께 세트로 쓰일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then이라는 표현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심지어 요즘에는 두 줄 밑에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야, 6번 문제는 그거 반대로 나온 거네. 몇 개만 풀어본다 하면서 다 풀고 있네요 지금. 그쵸?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자, 댄이 보이면 앞에 무슨 급 쓰면 되죠? 비교급 쓰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slower, 그쵸? 보이번으로 가면 되는 거죠. 7번 문제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여러분, as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형용사 아니면 부사밖에는 없다라고 했고, 그럼 C번과 D번은 우선 탈락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고르려면 누굴 지우라고? as랑 as를 지우라고요. 그럼 앞에 누가 있어? 어, twice라는 게 좀 특이한 게 있다. 여러분들, twice, 우리 뭐라고 그랬죠? 배수사 표현이라고 그랬죠. 배수사 표현은 여러분 수식어니까 가로쳐놔요. 없는 사람 쌤 치라는 거야. 시험장 갔는데 twice, three times 같은 거 있다고 놀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는 사람 쌤 치면 돼.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will be. 자, 우리 비동사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 비동사의 무슨 자리로 와야 돼요? 보어 자리로 와야 되니까. 자, 부사가 아니라 누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드레이블링이 아니라 누가 온다? 드레이블이 오는 거다. 이거 무슨 뜻이야, 드레이블? 내구성이 있는 이란 뜻. 튼튼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8번 가면, 자,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 중에 no longer than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no later than. 이거 무슨 뜻이죠? 늦어도 언제 언제까지는. 근데 여러분, 이 포스터 마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소인을 찍다라는 뜻이 있어. 그 도장 찍는 거야. 딱 찍는 거. 소인을 찍다. 이 표현 단어 알아놓고. 그리고 여기는 문법적으로 내가 그 투부정사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게 하나 들어가 있어서, 우리 in order 투부정사 사이에 투부정사 앞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자, 우리 투부정사 앞에 full plus 목적격 쓸 때 이거 우리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투부정사 중에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 in order to 쓸 수 있는데, 자, 받기 위해서라고 할 때 누가 받는 거야? 너가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9번 비교급 강조할 수 있는 거 even, still, fall and much 중에 여기 much밖에 없네요. 10번까지만 풀고 그냥 갈게요 이제. 자, 우리 10번 문제 보면은, 자, 우리 despite부터 어디까지 whether까지 우선 가로치고 나면 전치사 구네. 여러분 despite 무슨 뜻? 뭐뭐해도 불구하고. usually는 일반적인 건데 on이 붙으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반적이지 않게 시원한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춥다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리고 rainy는 비가 내리고 있나 봐요.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turnout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참가자의 수란 뜻입니다. 자, for both days of the Spring Music Fun Festival. 자, 우리 Spring Music Fun Festival의 두 날짜 모두의 참가자 수는요, 훨씬 더 높았다는 거야. 뭐보다요? 예상되어진 것보다. 예상되어진 거니까 여러분, anticipating이 아니라 anticipated로 적어야 된다는 거. 우리 부사 배웠으니까. 정답은 Davis로 갈 수 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은 뭐 다 똑같은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일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마 잘 풀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늘 뭐 배울 가정법과 도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가정법이 하이라이트고 도치는 옆에 조금 붙어있는 거 하나고, 아마 조금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어. 오늘 보니까 9시 반 친구들이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나더라고. 자, 우리 21페이지로 넘어가서 부교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과 도치로.
자, 이 가정법이 예전에는 수동태랑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곁다리로 나왔었어요. 근데 예, 뉴토익으로 바뀌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왜? 시험에 5연속 나왔어. 5연속. 그쵸? 그래서 이게 약간 중요해지긴 했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외울 게 좀 있어. 근데 이걸 확실히 외워야 돼요, 오늘. 자, 이게 만약에 이번 26일 시험에 나온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왜? 암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걸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게 뭘까? 가정법. 사실과 반대되는 게 가정이에요. 그쵸?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 가정한다고 하죠. 그럼 내가 아주 원초적인 가정법을 얘기해 줄게요. 아, 나 500원 있으면 오뎅꼬치 하나 사 먹을 텐데 내가 방금 이랬어. 여러분, 나 그럼 500원 있는 거 없는 거야 지금? 없죠. 오뎅꼬치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을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아 500원 있으면 오뎅꼬치 사 먹을 텐데 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뭐로 표현한 거죠? 가정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법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영어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걸 시제에 따라서 가정법 미래와 현재와 과거와 과거 완료 심지어 이걸 막 섞어가지고 혼합 가정법까지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뭐라는 거지? 가정법 미래라는 거고, 자, 가정법 미래는 사실상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될 정도로 토익에서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다. 그럼 우리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if 주어 다음에 여러분 무조건 여기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요. 자, if절이 나오고, 자, 그 다음 주절이 나오겠죠. 콤마 찍고. 자, 주절은 will, can, may, 조동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지?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또는 요즘에 아주 핫하게 많이 나오는 거 뭐야? 명령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포인트는 뭐야, 여러분? should plus 동사 원형. 뒤에는 will, can, may plus 동사 원형 혹은 명령문.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가 않다. 왜요? 자, 토익 시험은 빈칸 넣기 시험이라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이 문장에 내가 덧칠까지 했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뭐로 나오죠? 빈칸으로 나오겠죠. 한쪽 보고 한쪽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우리 외워볼까 한번? 자, if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콤마 주어 플러스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명령문.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if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콤마 주어 플러스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명령문. 이따 오늘 다 외워보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볼까? 당신이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가정법이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자, feel free. 자, please 들어가면 명령문이잖아요, 그치? Please feel free to ask me at any time. 언제든지 편하게 나한테 와서 질문해라. 요런 말이잖아요, 그쵸? 자, 해석보다 중요한 건 뭐다? 요 공식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 should 들어가면 가정법 무슨 공식이다? 미래 공식이다. 오케이? 자, 오늘 가정법 현재 공식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법 현재 공식은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여러분? 누구? 조건절 접속사 기억나요? 우리 조건절일 때 누구 많이 썼어? 누구 많이 쓴 게 아니라 누굴 쓰지? if를 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if 주어 다음에 우리 미래 시제를 항상 누구로 대체하지? 그렇죠. 현재 시제로. 현재 동사 나오겠죠. 여러분, 현재 동사 나오는데 자, 이게 비동사일 경우에는 항상 누구를 쓴다? 항상 were를 쓴다. 자, 비동사의 경우에 항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were야. I do were, you do were, he do were, she do were. 다 were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보지 않았어? 그 성문 기본 영어책 다 한 번씩 봤잖아. 그 한국말로 해주면 끔찍한 예문 들어있죠. 내가 만약 나비라면 이런 거지. 하늘을 훨훨 날아갈 텐데 그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나 그 쓰지 않겠어요. 너무 끔찍해서. 자, 그러면 여기 주절은 어떻게 쓴다 여러분? 주어 플러스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 잠깐
죄송한데 지금 여기다 왜 이걸 썼죠? 여러분 내가 지금 미쳤나 보다. 가정 여러분 요거는 가정 과거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 현재에다 왜 이걸 쓰고 있지? 이따가 과거할 때 다시 쓸 거야 요거는. 자 여기 다시 넘어가서 자 여기 5월로 바꿀게요. 명령문. 나 지금 가족부 과거하는 줄 알고. 자 여기 다시 보면은 자 현재 동사의 형광펜 칠하고요.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과 명령문의 형광펜 칠하면 돼요. 자 그럼 rise의 밑줄 치고 will increase의 밑줄 치면 자 아까 했던 공식이랑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가 들어갔다는 거? 현재 동사 하나 들어갔다는 거밖에 없죠. 자 그럼 raw material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원자재란 뜻이야. 원자재. 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retail price는 소비 가격이죠. 소비 가격은 그에 알맞게 뭐한다? 인상될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 자 그럼 가족부 현재 공식은 결국에 누구랑 비슷한 거야 여러분? 조건절 접속사랑 똑같죠. 왜? 과거는 상관없고요. 미래일 땐 무조건 뭐로 대체하지? 현재로 대체했고요. 주절은 뭐로 써도 상관없지? 미래를 써도 상관없으니까 뭐랑 똑같다? 조건절과 똑같다. 자 그러면 이것도 공식 한번 나랑 외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if 주어 현재 동사 콤마 주어 플러스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명령문. 자 시작.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플러스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명령문. 자 이게 가정법 무슨 공식이라고요? 현재. 우리 가정법 미래 공식 뭐였어? if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콤마 주어 플러스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명령문. 오케이. 입 안 띈 사람 주어도 못 외워요 이거. 자 가정법 과거 공식은 옆에 써놔요. 현재 사실을 반대할 때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 자 그럼 이런 거죠. 뭐 원초적인 예문을 주자면 나 지금 1,000원 있으면 PC방 갈 텐데 나 지금 1,000원 있어요 없어요? 1,000원 없죠. PC방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지금 이 현재 사실을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 이럴 때 가정법 뭘 쓴다? 과거를 쓴다. 자 그럼 공식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자 if 주어 다음에 자 과거니까 여기다 무슨 동사 쓴다? 과거 동사 쓰는 거고요. 자 이때는 비동사 일단 아까 썼던 뭐지? 무조건 워만 쓰는 거고. 자 우리 주절 넘어가면요 will, can, may가 다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과거로 바뀌죠. 자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우리 may의 과거는 뭐라고 하죠? might라고 하죠. 자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원래는 과거 동사 써야 되는데 얘들이 무슨 동사죠?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버리는 본격적인 가정법 공식이 탄생한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포인트는 if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 과거 동사 콤마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뭐죠? 동사 원형. 요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밑에 보면은 자 notified가 과거 동사고요. would plus 동사 원형인 would have가 왔다. 정확한 가정법 무슨 공식? 과거 공식이 왔죠. 자,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if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콤마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시작! if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콤마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다시 한번 if 주어 플러스 무슨 동사? 과거 동사 콤마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자 이게 무슨 공식이라고요? 가정법 과거 언제 쓴다고? 현재 사실을 반대할 때 쓴다. 자 여기 보면은 미스터 루이스 씨가 우리에게 더 빨리 일찍 알렸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텐데 현재 사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토익 시험에서 가정법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80%가 나오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넘어갑시다. 편하고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러면 얘는 현재 사실이 아니라 언제?
과거의 사실을 반대할 때 쓰는 거예요. 언제? 과거 사실을 반대할 때 쓰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저께 내가 라면을 3개 끓여 먹지 않았다면 배탈이 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죠. 어저께. 그치? 내 친구 중에 라면을 3개 끓여 먹고 밥까지 말아 먹었더니 배불르대 그러더라. 내가 아니 그렇게 먹으면 당연히 배부른 거 아닌가요? 그랬어. 그치? 그렇게 먹고 배가 안 부르면 사람이야 그게? 자 하여튼 간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과거 사실을 뭐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if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니까 뭘 쓴다 여러분? had 플러스 pp를 적고요. 자 주어 플러스 똑같이 우리 would, could, should, might 내가 줄여서 w, c, s, n 이렇게 쓸게요. would, could, should, might. 자 뒤에는 had 플러스 pp가 와야 정상이지만 얘들이 조동사니까 여러분 had가 뭐로 바뀌지? have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have pp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이 뭔가 복잡해 보여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지만 이게 제일 잘해요 여러분들이. 왜? 특이하니까 잘해요. 그치? 자 if 주어 플러스 had 플러스 pp 콤마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다. 이거 뭐라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이다. 밑에 보니까 had take 뒤에는 would have gotten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이구나. 시험장엔 절대 빈칸이 두 개 다 쳐 있지 않고 하나만 쳐 있어요. 하나 보고 하나 맞추면 되는 이런 형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조건 공식만 내면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도 한번 외워볼까요? 자 if 주어 플러스 had 플러스 pp 콤마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 자 시작! if 주어 had 플러스 pp 콤마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 무슨 공식이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외워야 되겠죠? 우리가 더 빨리 비행기를 탔었더라면 과거에 우리는 자 제 시간에 컨벤션 사이클이면요 회의 장소에 도착했었을 텐데 지금이랑 상관이 없다? 없어. 다 과거의 일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제일 어려운 혼합가정법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혼합가정법은 토익 시험에 잘 안 나와요. 10년 동안 한두 번밖에 안 나온 희귀한 가정법인데 혹시나 해서 배우는 거야. 혹시나 해서 이거 내일 모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세 한탄 같은 거 있죠. 아 내가 저번 주에 공부를 조금만 더 했었더라면 지금쯤 900점을 받았을 텐데 이런 거 있지. 자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은 뭐뭐 할 텐데 우리 제일 잘하는 거 뭐야? 신세 한탄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죠. 아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나 지금 좀 서울대 다닐 텐데. 그쵸? 서울대 못 가지만 그치? 못 갔을 거야. 근데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치?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뭐야? 아유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그치? 지금쯤 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잘 살텐데. 하지만 뭐 어차피 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여러분? 혼합 가정법이라는 거야. 신세 한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랑 과거가 뭐 된 거지? 섞여 있는 거야. 믹스된 거. 혼합 가정법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공식도 어떻게 됐겠어요? 섞여 있겠네. if 주어 플러스 뭐죠? had 플러스 pp 콤마 찍고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이런 특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과거 완료인데 여기는 과거네. 두 개가 뭐 된 거죠 여러분? 섞여 있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고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알겠죠?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배우는 건 다 내가 어려운 거라고 그랬지? 이거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배우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had informed고요. 여기는 would have 두 개는 다르네. 근데 여러분 토익은 너무 친절해. 토익은 친절한 토익이에요. 그래서 힌트를 줘. 이렇게 by now 동그라미 쳐봐. 자 여기 보면요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더 일찍 budget deficit 그러면요 예산 적자란 뜻이야. 예산 적자에 대해서 더 빨리 알렸었더라면 과거에 자 그들은
지금쯤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분,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은 뭐뭐 했을 텐데라는 시제가 다르죠. 근데 토익이 이렇게 by now, 특히 now라는 이런 지금이라는 이런 시제가 다른 어떤 뭐죠? 힌트를 주면요, 무조건 혼합가정법으로 연결이 돼요. 왜? 굳이 now를 넣지 않아도 되는데 now를 넣은 거 아니에요. 왜? 주절과 시제가 다르다는 걸 뭐 해준 거야? 피력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now가 들어가면은 만약에 여기가 과거야, 그러면 여기는 뭘 써야 돼요? 과거 완료를 적어야 돼요. 왜? 지금 이랬다는 건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고 시제 구분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혼합가정법 문제가 나왔다. 잘 모르겠다. 근데 now가 보였다. 그러면 시제가 뭐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줘도 시험장 가서 다 까먹겠지만 그래도 제발 한두 명이라도 생각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죠. 전. 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혼합가정법까지 배웠으니까 우리 외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가정법 미래 공식이 뭐였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if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콤마 주어 플러스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명령문. 자, 가정법 현재 공식은 if 주어 플러스 현재 동사 콤마 주어 플러스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명령문. 자, 가정법 과거 언제 쓴다고? 현재 사실을 반대할 때 쓰는 거라고 했고요. 자, 공식은 뭐라고요? if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콤마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여기서 비동사 할 때 항상 누구만 쓰라고? 워. 그쵸? 자, 그 다음.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은 자, 과거의 사실을 반대할 때만 쓴다고 그랬고요. 자, 공식은 어떻게 된다? if 주어 플러스 had 플러스 pp 콤마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plus, have, plus, pp. 오케이? 외워야 돼. 안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자, 그 토익 문제는 진짜 이거 딱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다 영작하는 시험 다 보고 온 사람들이야. 자, 내신 시험 무조건 이거 서술형 문제로 이걸 푸는 게 나왔어요. 다 여기 중학교 안 나온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외우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가정법 도치로 넘어가서 우리 아까 가정법 미래 공식 칠판만 봐. 책 보지 말고. 책 보면 절대 못 외우니까. 자, 가정법 미래 공식 뭐였어? 책 보면서 내가 잡아낼 거야. 자, if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쵸? 책 보면 죽어도 못 외워요. 부딪혀 봐야지 외우는 거야, 사람은. 자, should 플러스 뭐라고요? 동사 원형. 자, 그런데 나 얘를 생략하고 싶어. if가 꼴보기 싫었거든. 자, 그럼 나 얘를 생략시키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 도치라는 게 일어나요. 자, 그러면 should와 주어의 위치가 어떻게 됐나? 샥! 바뀌어버린다. 자, 그럼 여기 앞에 누가 튀어나와 갑자기? 너무나 생뚱맞게도 should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 should가 앞으로 나오지만 주어 뒤에 누가 있어야 돼?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고 자, 뒤에는 주어 플러스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혹은 명령문이 나오게 되는 자 가정법 미래 도치 구문이 나오고요. 자 도치 시험에서 한 40% 정도는 가정법 미래가 도치된 게 나오고 제일 많이 틀려요. 여기다 접속사 집어넣어서 틀려요. 여러분들이 주어 플러스 동사니까 접속사 넣는다. 일단 문제 풀 때 내가 스킬을 가르쳐 줄게요. 뽀로꾸라고 하죠 우리가. 자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요. 절대 안 틀릴 거예요. 자, 가정법 과거 가볼까? 가정법 과거. 진짜 절대 안 틀리긴 해줄 건데 이것도 한 3개월 지나면 틀리더라고요. 절대 안 틀리. 그러니까 이번 시험 보면 절대 안 틀려요. 이거 나오는. 자, 가정법 과거 공식. 자, 책 보지 말고 여기만 봐. 책 보는 사람은 실명할 거야. 자, 가정법 과거 공식 뭐예요? if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너무 과격했나? 자, if 주어 플러스. 자, 과거 동사는 우리 비동사일 경우에 항상 뭐만 쓰라고요? 뭐. 헤어질 때 되니까 원래 헤어질 때 되면 막 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 그치? 자, 이럴 때 우리 if가 뭐 되는 거죠? 생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되는 거죠?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다. 앞에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워가 나온다. 주로 워가 나온다는 거죠. 워만 나오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워가 우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많이 봤지? 지금 살면서. 그게 다 뭐가 된 거였다는 거야?
가정법이 도치된 거였어. 그렇죠. 그 뒤엔 이거 하나 확인해야지. 우드쿠드슈드 마이트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으면 가정법 과거가 아 도치됐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토익 시험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나왔던 가정법 과거 완료. 자, 7번만 보고 책 보지 말고.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어떻게 되냐고요? If 주어 head 플러스 bp. 자, 주절은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나도 이 if가 너무 싫어. 너 생략시킬 거야. 자, 그러면 나 이거 뭐 시킨다고요? 도치시킬래. 자, 그러면 head가 앞으로 가고 주어를 뒤로 빼버리니까 앞에 누가 나와? 누가 나와? head가 나온다. 오케이. head가 요렇게 앞으로 나온다. 자, 근데 여러분 head는 힌트가 많아요. 왜? 주어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됐고? pp가 있어야 돼요. head, 주어, pp. 자,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일부러 풀라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렇죠? 솔직히 오타가 났죠. 자, have 플러스 pp로 수정하세요. 좀 찌질하지만 수정을 부탁할게요. 자, have 플러스 pp가 무슨 공식?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이다. 자, 이거 외워야지만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4주차까지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의지가 있는 거야. 특히 저번 달에 수업 들었던 사람들이 이번 달까지 들으면서 4주차까지 나온 사람들은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지금 시험 좀 무조건 올라 이번에. 이제 무조건 점수 100점 이상 올라요.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오르게 돼 있어. 안 오르면 포기해야 돼 이걸. 이제 토익은 더 이상 나랑 맞지 않는 시험이에요. 다른 거 해야 돼요. 자, 다른 걸로 올려야 돼. 영어 시험 말고 다른 거.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거 있죠. 자, 영어랑 나랑 맞지 않는 그런 거야. 왜 또 더 쉬운 시험이 없거든. 탭스는 위장뼈 걸리는 시험이고 토플은 살다 오지 않으면 혹시 외고나 이런 거 나오지 않으면 스피킹 시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제일 쉬운 시험이 토익이야 그래도. 이게 만약에 두 달 했는데 100점 이상 안 오르면 포기해야 돼 사실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치? 100점 이상 안 올랐다 그러면 다른 거 내가 추천해 줄게요. 날 찾아와. 알겠지? 내가 다른 거 가르쳐 줄게. 올릴 수 있는 게 있어 다른 게. 자, 여기까지 있으면 자 가정법 우리가 봤고요. 책으로 넘어가서 가정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자 우리 이론 설명은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제만 풀어도 돼. 자, 1번, 2번, 3번 문제 풀어볼 건데 여러분 가리쳐 지금까지 배운 거 이상의 것은 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자 경건한 마음으로 풀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자, 준비하고 시작.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자, 1번 보니까 A, B, C, D번이 쫙 나와 있고 자, 특징이 있다면 if라는 게 나와 있고 빈칸 있죠. 자, 근데 주절이 열려 있죠. 자, will, meet에 밑줄 치면 우리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명령문일 때 if 절에 누굴 쓸 수 있어? 가정법 미래 아니면 현재 중에 하나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없다는 건 가정법 뭘 쓰라는 거야? 현재를 쓰라는 거야. 자, 그러면 A랑 B는 둘 다 쓸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더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배웠던 수동태, 능동 요거 두 개 하나 더 확인해야 되죠. 주문이 받아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A번 말고 보이번으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거 자, 우리가 배운 문법에서만 나와요. 그니까 좀 더 생각을 좀 더 해봐. 자, 2번 가보면은 자,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난 head pp 나왔고 자,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점은 다시 읊어볼까?
이프 주어 플러스 헤드 플러스 pp 콤마 주어 플러스 우드 코드 슈드 마이트 플러스 해브 플러스 pp다.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우드 해브 pp. 정답 몇 번밖에 없어? c번밖에 없다. 그렇죠? 이걸 제일 기똥차게 잘 해오는데 이걸 제일 못하는 줄 알고 이거 맞네요. 토익에서. 그렇지? 여러분 제일 잘 맞죠? 이걸 더 어려워하는지 몰라. 이태스에서는. 난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가정법 미래랑 현재를 더 어려워한다는 걸. 근데 ETS에서는 무조건 과거 완료만 되더라. 그래서 아니 이거 잘 맞힐 텐데 사람들이. 그죠? 맨날 특이하니까 잘 맞히거든. 우드 해브 피피면 뭐 이렇게 찍어요 사람들이 잘. 근데 그걸 모르는가 봐 거기서. 자 여하튼 시간에 자 3번 가볼까요? if가 여기 빈칸이네. 자 그럼 빈칸 뒤에 보니까 주절 보니까 might be 조동사 여기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무슨 공식이야? 과거. 그럼 여기 가정법 과거 써야 될까요? 그렇게 풀면 안 되지. 내가 뭐 보라고 그랬어? Now 뭐라고 그랬지? Now가 있으면 여러분 똑같은 시제가 아니니까 있는 거야. 똑같은 시제면 굳이 여기다 Now를 왜 쓰냐고. 그렇죠? 지금은 그랬다는 거면 과거에 안 그랬다는 거잖아. 그렇죠? 구분시켜주려고 그런 거야. 그럼 여기다 가정법 과거 뭐 써야 돼요? While 쓰라는 거야. 무슨 가정법 문제야 이거? Not 가정법 문제. 자 그러면 A번, C번, D번이 아니라 뭘 쓰라는 거죠? Had been이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 제안이 조금 더 상세했었더라면 과거에 그 도날렌 매뉴팩처링이라는 회사는요 지금쯤 자 우리의 자 옴니 서플라이어 유일한 공급 업체일 텐데 지금쯤 과거에 그랬었다면 그죠? 과거와 현재가 다른 무슨 가정법이죠? 혼합 가정법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3번 문제 좀 어려워요. 이거 넉넉히 풀면은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뭐 C번, D번 뭐 이런 거 풀어. C번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 그 D번 했으면 그나마 가정법 과거라도 이해하고 푼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갔어. 가정법 도치. 이것도 우리가 설명은 다 끝났고요. 밑에 노트만 좀 볼게. 노트만. 노트의 별표. 자 여러분 가정법 관용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외워야 되겠죠? If not, if so, if any. If so가 작년 11월 달에 출제가 됐어요. 파트 6에서 만약 그렇다면요 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한번 얘가 빈틀도는 제일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if not, 제일 떨어지는 건 if any. 좀 만약 그렇음 치더라도요 뭐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일 많이 쓴 게 만약 그렇다면 이란 표현이겠죠. 자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만 좀 해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거 ETS 체크 문제 풀면서 한번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유형을. 자 1번, 2번, 3번 지금 한번 풀어보죠. 준비하고 시작.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 정도면 풀어야 됐었고 여러분 if가 조건절 말고 가정법으로 들었다 가정을 쳐도 자 if 주어 다음에 여기 뭐 동사 들어가고요. 주절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이 위치가 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주절이 먼저 나오고 if절이 이렇게 뒤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구조에서 요 if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바뀌어버리는 그런 형태. 자 이런 형태가 가장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워하는 구조야. 자 그 이 구조가 나온 게 1번 구조죠. 자 지금 주절이 먼저 나왔고 빈칸 다음에 additional step 다음에 갑자기 너무나 생뚱맞게도 이렇게 비동사가 등장했다는 건 좀 뭔가 특이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봐야 된다는 건 자 우리가 뭘 하나 생각해야 돼? 아 if가 생략된
도치 구문이 하나 나왔구나.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만약 추가적인 직원들이 자 이벤트 기간에 필요하다면 자 미스터 잭슨의 어떤 팀이 셀스 팀이 자 우리의 그 이그즈빗 부스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도치 될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 슈드밖에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C번에 슈드를 넣으면 되고 자 이제 스킬을 좀 가르쳐주면 A번, B번, C번, D번의 보기를 딱 봤더니만 보기에 슈드가 갑자기 들어간 게 굉장히 어색해야 돼요. 왜? 이 자리는 전치사나 접속사가 들어가야지 어색하지 않은 자리야. 여기 지금 그나마 비동사라서 우리가 그나마 어색하지 않은 거고요. 여기 뭐 need나 혹은 no나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이 들어갔다면 여김없이 그냥 접속사 자리처럼 보여 우리 눈에는. 그쵸? 자 근데 보기 중에 슈드가 깔리면 자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그냥 정답이에요. 왜? 이거를 정답으로 넣으려고 여기다 쓴 거거든 ETS에서. 왜? 너무 이상하잖아 갑자기 슈드가 여기 왜 들어가. 근데 그걸 정답이 아니라고 제껴놓고 봐요 여러분들은. 그치? 그게 내 시점에서 문제를 몇 번 풀려보니까 정답 아니구나. 그래서 while 뭐 while 혹은 여기 뭐 when 이러고 있으면요 이걸 넣으려고 막 그래요 여기다가.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정답이었다는 거야. 자 왜? 이게 접속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슈드가 정답인 걸 고르라고 낸 거야 여기다가 ETS에서는. 네가 이거 도치된 거 아는지 모르지 나 봐야 되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보기에 시험장 갔어. 근데 슈드가 보기에 깔리면 이건 99% 정답이 확률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딱 두 가지 작업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 자 동사 뒤에 뭐가 있다? 자 should 뒤에는 동사 원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랑 주절에는 will, can, may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명령문이 있어야 돼. 딱 요 조건만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고. 너무 급해 내가 지금 막 지금 막 걷어 막 걷고 있어. 그러면 should만 찍으면 돼 그냥 정답일 수 있어. 자 근데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여하튼지간에 여기가 봐봐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기가 동사 원형이야.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need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슈드를 못 골라. 알겠지? 여러분 못 고른다니까 진짜. 이거 한 850점 정도 맞는 친구들이 아주 골라요. 자 근데 여기가 분명히 단수예요. 그래서 수일치도 안 맞게 나와요. 알겠죠? 슈드가 무조건 정답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실전반 수준의 지금 얘기를 해준 거고 이건 오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하여튼 정답은 보기에 슈드 깔리면 이게 두 개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이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제일 잘 푼다고.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뭐죠? if 주어 플러스 head 플러스 pp 콤마 주어 플러스 would should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 다 정답 몇 번? C번으로 가면 돼요. 자, 3번도 보니까 빈칸 다음에 여기 동사라고 보면 안 돼. 이걸 뭐로 봐야 돼요? PP라고 봐야 돼요. 잘 헷갈려. 나 좀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 주절도 한번 봅시다. Would, have, PP가 있다는 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도치예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다? 헤드밖에 없는 거지. 이것도 스킬 하나 가르쳐주면 보기에 헤드가 깔리면 이거 원래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 자리지. 너무 세금통맞지 않아요? 헤드가 갑자기 왜 들어간 거야? 정답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99%는 누구야? 헤드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했죠. 자 헤드랑 슈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시험장 가면은 아마 보는 순간 반가울 거야. 자 딱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이구나 확인만 하면 돼. 뒤에 PP가 있고 뒤에 우드 해부 PP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도치가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접속사나 전치사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되고 자 가정법 도치는 이렇게 should랑 head가 주로 나올 수 있다. should랑 head가 같이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자 그럴 때는 뒤에가 동사 원형인지 pp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도치는 쉬워. 오케이. 주절과 뒤에 주어 뒤에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은 절대 틀리지 않고 우리가 이걸 해석을 못해도 풀 수 있어요. 알겠죠?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한 문제라도 맞힐 수 있을 텐데. 자 넘기면은 이제 기타 구문의 도치를 마지막으로 보고 자 토익의 마지막 문법 포인트죠. 기타 도치.
자, 이게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가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도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근데 토익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딱 네 가지 도치만 배우면 돼.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가정법 도치를 제외한 네 가지 도치에 대해서만 배우면 된다. 자, 여기 있는 문장을 내가 오색찬란하게 좀 표시해보면, 자, 동사가 is가 되죠. 비동사니까. 자, 우리 우선 왼쪽은 다 주어죠? 자, 우리 비동사의 오른쪽은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보호라고 배웠어요. 자, 근데, 자, 문장에서 이 보호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문두에 이렇게 끄집어낸 거에 enclosed라고. 자, 보호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요. 주어와 동사가 뭐가 된다? 바뀌어버리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주어를 안 쓰고 누굴 쓴 거야? 동사부터 쓴 거야. 그래서 is가 먼저 오고 주어는 뒤로 밀려버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누가 문두에 왔을 때? 보호가 문두에 왔을 때. 첫 번째 경우는 누가 문두에 온다? 보호가 문두에 왔을 경우를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체크를 똑같이 해놔. 시험 문제는, 자, 요 내가 지금 칠한 자리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아무도. enclosed가 나올 수도 있고, is가 나올 수도 있고, reference letter가 나올 수도 있어.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가 동사니까, 왼쪽은 다 뭐야? 주어야. 또 오른쪽은 뭐야? 보호야. 자, 근데 난 보호를 앞으로 뺐어.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뭐 된다? 도치가 돼요. 자, 누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요? 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는 어디로 간다고요? 뒤로 빠져버리는 무슨 구문? 도치 구문이 일어난다. 오케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문제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도치 구문이 된 상태가 된 독해를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를 많이 봤을 거야 지금까지. 꾸준히 독해를 하루에 5개 지문 이상씩을 꾸준히 리뷰하고 클루찾기 연습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걸 많이 봤어야 정상이에요. 이런 걸 많이 봤어야지. 토익 좋아하니까. 자, 그냥 부정어가 문제에 올 때는 별표 하나 할게요. 제일 많이 시험, 그나마 시험 문제로 많이 도출이 되는 거. We have never higher than never 밑줄 치면 우리 never라고 하는 거는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는 완전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죠. 이 never를 앞으로 빼고 싶은 거야. 맨 앞으로. 여러분 never를 맨 앞으로 빼버리는 순간 문장은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나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have TP 중에 누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have가 앞으로 튕겨져 나와버린다. 자, have랑 PP 사이가 벌어지는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주어가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 그죠? 그럼 부정어가 문도에 나오면 뭐가 일어나는 거야? 도치 구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색찬란하게. 근데 주로 have나 혹은 뒤에는 PP를 맞추는 경우, 혹은 never를 맞추는 경우들이 등장하곤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부정어는 never 같은 완전 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부정도 있어? 부분 부정도 있어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seldom. 얘 말고 얘 친구 중에 또 뭐도 있죠? hardly라는 친구 있고요. seldom 말고 rarely라는 친구 있고요. 또 누구도 있어요? scarcely라는 친구도 있죠. 자, 이런 친구들이 다 무슨 뜻이야?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분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자, 얘네들이 문두에 왔을 때도 뭐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나요. 완전 부정 말고 부분 부정도 부정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seldom을 대표로 봤을 때 seldom이 앞으로 왔으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would, hold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간 거죠? Mr. Parker 씨가 들어가 버리는 이런 도치 구문을 이끌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나돔니 A 버돌소비에 우리 나돔니가 문두에 오는 것도 여러분 not 자체가 뭐야? 부정이잖아. 자, 그러니까 나돔니가 앞으로는 뭘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도치를 이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즈가 먼저 오고요. 우리 팀 베이커라고 하는 목적 저기 주어가 어디로 빠졌다? 뒤로 빠져버리는 이런 도치 구문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자, 부정어 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문장을 3개나 봤기 때문에 자, 익숙해져야 돼요. 자, 우리 세 번째 옴니는 물귀신이야, 물귀신. 우리 물귀신이 뭐야? 물귀신 작전이 뭐야? 나 혼자 주는 게 아니라 누구야? 같이 주는 거죠. 자, 얘는 혼자 안 나오고요.
뒤에 구나 저를 데리고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해. 혼자 나오면 다행이게 셀덤 이런 애들처럼 혼자 나오면 바로 뒤에 도치가 된 걸 우리가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잘 체크해. 부사 전치사 부사 절까지. 자, only rarely, only with this coupon, only if you purchase the tickets and rest 2 weeks.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절까지 데리고 나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요. 왜요? 바로 뒤에 도치가 된 거를 잘 못 본다는 거야. 이게 동사가 먼저 나왔잖아요. 지금 다 보면. 이건 심지어 in advance까지 하나 더 갖고 나왔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도치가 된 게 더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럼 여기가 도치가 된 거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옴니라는 친구는 뒤에 부사, 전치사고 부사절까지 다 같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옴니가 어디까지 데리고 나갔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옴니 구나 절에서는. 그래야지 어디까지 데리고 나가서 이게 도치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옴니까지 봤으면 So do our leader가 문도에 올 때 볼까? 우리 왜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나? So do I, neither do I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여기 보면은 우리 재무조언가가요 What ER을 좋아했대요. Mr. Meredith가 제안한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나도 그래요 할 때 So do I인데 자, 그거를 바꾼 거야. 직원들 나머지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So did the rest of the staff.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 So가 문대 왔을 때는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 구문이 끝나는 거죠. So did the rest of the staff.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Miss, 자, Rapton, 자, Rapton 씨는요, didn't want to be transferred. 자, 전근을 원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부정의 또한 역시 할 때는 so가 아니라 뭐죠? neither do I 였죠? 자, 근데 스튜어트 씨도 가기 싫었다는 거야. 그럼 neither do I 에서 neither did Mr. Stewart.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자, 여기서 neither do 문두에 왔을 때는 뭐를 이끈다는 거야? 도치를 이끈다. 그래서 neither did Mr. Stewart.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를 응용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게 볼 수 있다. 시험 문제도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자, 시험은 부정이랑 옴니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 그렇죠? 자, 여기까지 배웠으면 우리가 도치되는 것까지 다 배웠고요. 자, 1번, 2번, 3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준비하고 시작. 자, 오케이.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그럼 빈칸 뒤에 이렇게 have랑 pp가 떨어져 있다는 건 이게 뭐가 된 거야? 도치가 된 거야, 무조건. 그럼 도치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자, 우리 도치 구문이 읽을 수 있는 건 네 가지 배웠어. 뭐가 있어? 도어, 부정어, omni, 그 다음 뭐 nor, neither, so 이런 애들, 그쵸? 요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seldom, 이거 부분? 부정. 정답은 A번.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도치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가정법 도치가 제일 많이 나와. 알겠죠? 자, 2번 보면은 나돔니가 나왔기 때문에 요 이즈와 에밀코 이마무라라는 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 도치 구문을 이끌었겠죠. 자, 빈칸 뒤에는 동사와 미스터 제퍼슨 씨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이것도 도치가 일어난 거니까. 자, 이 중에서 도치를 이끌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뭐죠? 자, 읍스. 자, 정답은 데이빗의 리더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치 구문까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 18번 챕터랑 뒤에는 독해 다 풀고요.
그거 말고 우리 뒤에 벤티에 보면은 442페이지에 파이널 테스트라는 게 있을 거야. 이거를 여러분 숙제로 풀어갖고 가. 이건 수업 시간에 하진 않고요. 자, 이거 파이널 테스트를 풀 건데 여러분 이게 파트 5, 6, 7이 있죠. 이상적인 시간 분배는 8분, 7분, 50분, 도화 몇 분이죠? 65분에 푸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렇게 풀기에 우리 중급반에선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1분씩 늘려서 연습을 할 거예요. 9분, 8분, 얘는 2분을 늘릴 거야. 자, 그래서 총 4분이 늘어나죠. 그래서 69분에 푸는 연습을 할 거야. 70분은 너무 많고요. 69분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재고 풀 거야. 이거는 숙제는 숙제인데 시간을 꼭 자가로 시험을 꼭 재서 푸세요. 자, 파트 5, 6, 7을 나눠서 풀도록 하고 5로 딱 9분을 시간을 재서 풀고요. 만약에 내가 서류 문제를 9분을 재고 풀었는데 딱 9분 되는 순간에 다 못 풀었다. 그럼 몇 번까지 풀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몇 문제나 못 풀었는지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줄여나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파트 6도 마찬가지고요. 파트 7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RC에 할당된 시간이 총 몇 분이죠? 75분이에요. 알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마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야? 5분이에요. 그리고 70분 중에서 여러분 우리 안내 방송이 딱 두 번 나와. 15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나와. 근데 15분 방송 나올 때부터 도키메키 하면서 막 떨려가지고 막 후다다다다 그러지 마요. 알겠지? 그건 절대 동요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풀면 돼요. 자, 근데 5분 방송 나오면 그 누구도 안 떨릴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 65분은 딱 5분 종이 울릴 때 마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실전반에서 하는 연습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기는 좀 솔직히 힘들고요. 현실적으로 자, 우리 요 800점 넘기기 반에서의 목표는 지문 하나 빼고 다 풀기 연습을 지금까지 한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다 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제대로 푸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자 69분에 맞췄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문 하나 풀 때쯤에 끝나게 될 거야. 하나 남겨도 맨 마지막 지문 풀 때쯤에 그죠? 끝나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풀 때 가장 효율적이게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왜냐면 우리 토요일날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자, 여러분 파트 1, 2를 풀 때는 자 들리면서 마킹을 하면서 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거를 설마 문제집에만 체크를 하고 나중에 마킹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자, 무조건 마킹하면서 풀어. 알겠죠? 1번 자 시험지와 자 옆에 OMR 카드 놔두고요. 시험지 자 우리 파트 1 이게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 밑에다가 당연히 A 뭐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아 너구나 하면서 다 1번에 체크, 체크. 2번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A, B, C 나오면은 무조건 세모, X, O. 아, 너구나. 자, 파트 1, 2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마킹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자, 근데 3, 4에서 절대 마킹하지 마. 자, 자기 점수가 만점이 안 나오는데 마킹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자, 3, 4는 배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쓸데없는 짓 하다가 점수 놓치면은 LC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 3, 4 할 때는 OMR 카드는 잠시 집어넣고 자 여러분 그 A, B, C, D에 보기에 있는 것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다 마치도록 열심히 마킹하고 넘어가서 또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요. 자 3, 4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RC 시험으로 넘어갈 때 그때 3, 4 마킹을 하는 거야. 자 RC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LC 마킹을 끝내는 게 좋아요. 알겠죠? RC 넘어가면 마음 급해가지고 빨리 파트 5 문제 풀어야지. 하, 그러지 마. 어차피 할 마킹이야. 자 마킹을 한 번에 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3, 4를 무조건 마킹을 끝내놓고 가요. 알겠죠?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더 준다면 3, 4에서 못 푸는 문제들이 넘어갈 거야. 그냥 넘어가요. 풀지 말고. 이거 계속 잡고 있으면 다음 문제까지 못 들어. 그냥 넘어가야 돼. 그러면 다시 마킹할 때쯤에 이거 우리 뭐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럼 유추할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추론해서 풀 수 있어. 심지어 공부를 열심히 진짜 3, 4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거 맞힐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안 했으면 뭐 하늘이 맡겨야 되겠지만 자 그때 찍으면 돼. 마킹할 때 찍어야지. 지금 이거 시험 볼 때 이거를 계속 풀고 있으면 뒤에 것도 다
찍어야 돼. 자, 그러니까 그때 마킹할 때 찍는 거야. 이거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듣기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우리 RC 얘기를 좀 하면 파트 5, 6, 7으로 넘어오죠. 자, 이때는 여러분 파트 5가 끝난과 동시에 서른 문제를 다 뭐야? 마킹해야 돼요. 자, 근데 파트 5 문제 풀 때 몰랐던 문제는 무조건 넘어가. 체크해놓고. 마킹할 때 다시 푸는 거야. 자, 무조건 여러분 체크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계속 잡고 있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돼. 왜? 다시 왔을 때 풀리는 문제가 50%야. 긴장되고 혹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넘어왔을 때 되는 경우가 50%가 있어. 그러니까 체크만 해놓고 넘어갔다 다시 마킹할 때 풀면 돼요. 자, 파트 5 끝냈다. 자, 6로 넘어와서 여러분 6 끝내고 또 마킹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독해 시험 전에 146번까지 마킹이 모두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해요. 알겠죠? 안 그러면 막 한 번에 마킹하다 틀려가지고 잠시만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끝나 그 시험 끝난 거야. 다시 마킹하는데 10분 걸려요. 왜 앞에 또 우리 이름부터 다 써야 되는 거 알죠? 그거 언제 다 하고 앉아있을 거야. 그쵸? 절대 시간을 더 주지 않아. 최순실 알면 모르겠다. 그치? 그럼 뭐 누가 봐줄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내려가서 막행한 시간을 줄 수도 있겠지만 최순실 이미 감옥이기 때문에 안 돼. 자, 여하튼 시간에 파트 6까지 넘어가면은 자 파트 7부터 마킹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한 지문 풀면 무조건 마킹해. 한 지문당 마킹해.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독해 한 지문 읽을 때마다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마킹을 하면서 약간 쉴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지 의도가 있고요. 마킹은 여러 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번에 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두 가지 의도 때문에 파트 7부터 무조건 지문당 한 번씩 마킹을 하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렇게 무조건 마킹을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5분 좀 올렸을 때 마킹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 지문 막 몇 개 세 문제 남겨놓고 이렇게 돼서 내야 돼요. 그래야지 세 문제라도 찍고 내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10문제, 15문제 좀 막 마킹 못해가지고 그렇게 허둥지둥 하다 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내가 지금까지 64번 시험 봤는데 제일 이상적이야. 제일. 알겠죠? 근데 파트 7은 여러분,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싱글 패스지랑 더블 패스지가 달라, 난이도가. 근데 만약에 싱글 패스지 딱 147번 문제 딱 푸는데 망필이야. 그러면 여러분 바로 더블 패스지 넘어가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딱 읽는 순간 이게 뭔가 안 읽힌다 그러면 더블 패스지로 넘어가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쵸? 누구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자, 그럼 더블 패스지를 빨리 넘어가야 돼. 왜냐면 두 개의 난이도는 다르거든. 자, 그리고 다시 넘어왔을 때 또 싱글 패스지가 잘 읽힐 수도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럴 땐 이 파트 7에서는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어. 하지만 차례대로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자, 한 가지 좀 힌트를 하나 더 주자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듣기 할 때 앞에 디렉션 나오기 전에 좀 운 좋으면 막 빨리 나눠주잖아요.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은 되게 빨리 나눈 사람들도 있어. 감독관에 따라서. 절대 5 풀지 말고 여러분 실력이면 3, 4에 있는 디렉션을 다 읽는 게 더 좋아요. 보기를 다 읽으란 말이야. 자, 보기 읽는 방법도 내가 듣기 선생님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을 자세하게 못하겠지만 거기는 A, B, C, D 있는 거 있잖아. 거기 키워드를 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 그거를 다 읽어야 돼. 여러분 LC 점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점수 배점이 더 높기 때문에. RC 그거 푼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올까요? 그쵸? 자, 여러분 LC 점수가 470, 80점 정도 나오면 파트 5 풀어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3, 4에 있는 긴 거 있잖아. 그거 위주로 먼저 다 읽는 게 더 좋아. 어차피 시간 모자랄 텐데 괜히 5 가가지고 기웃거려봤자 한 10문제밖에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3, 4 가가지고 거기는 A, B, C 다 읽어. 키워드마다 동그라미 쳐놔. 그러면 나중에 와서 다시 3, 4 봤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듣기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듣기 시험을 잘 봐야지 5, 6, 7 시험도 잘 풀려. 왜? 아, 듣기가 괜찮은 것 같으면 자신감이 생기거든. 근데 듣기를 망치잖아? 그럼 나가고 싶다니까 그냥. 진짜 아, 뭐 어차피 잘 봐보면 아니 끝났어 이거. 그치? 그냥 다음 달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뭐 계속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진짜. 여러분 한두 명 내가 본 게 아니라서. 자, 그러니까 듣기를 어떻게든 잘 봐야 돼. 어떻게든 LC 시험 잘 봐야 돼요. 알겠죠? LC를 잘 해놓고 파트 7은 어차피 시간 내에 다 못 푼다는 가정 하에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을 운영하는 방법까지 내가 읽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풀면 한 지문 빼고는 아마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800점 이상도 기대해 볼만 하고, 좀 운 좋은 사람들은 850점까지도, 그쵸? 그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있으면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요. 자, 우리 도피로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33페이지로 갈게요. 자, 우리 어드버타이즈먼트 님이 이메일과 광고의 연계 문제네요. 자,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고요. 4분의 시간을 줄 건데, 우리 아까 9시 반에 우리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면서 담아줘 봅시다 그랬는데 한 명도 담아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반에서는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거든요. 담아진 사람 혹시 있나요? 손 들어보라고. 근데 약간 좀 되게 멋쩍었거든요, 모두. 자, 우리는 오늘은 좀 여기서는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작은 소망은 있고요. 자,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고. 지금까지 모두 배웠던, 그치? 그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자, 준비하고, 시작! 자, 오케이. 4분 시간 됐네. 자, 같이 볼까요? 자, 광고와 이메일 다 보니까 광고는 여기 타이틀이 있네요. 자, 트리포드 포토 앤 비디오 서비스. 사진과 비디오를 찍는 어떤 그런 회사인가 보다.
그런 회사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밑에 보니까 이메일이 하나 있네요. 자, from I to you라고 하면 나는 누구야? 자, 내나 로이드라는 사람이고요. 커스터머 서포트, 고객 지원팀에서 보낸 거라는 거 볼 수 있어요. 트리포드 비디오라는 거기 회사에서 고객 지원팀에 있는 사람이네요. 자, 애드리안 윈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인 이메일이라는 거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회사가 개인한테 보내는 이메일이구나. 날짜는 5월 28일 날짜고요. Inquiries 그러면 문의들에 대한 답장, 답장인 것 같아. 그 보니까 Thank you for your message yesterday about booking our services 나와. 그러니까 어떤 너의 메시지에 대한 답변, 문의들에 대한 답변 이메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이 됐으면 1번 문제 What is the advertisement mean about? 자, 광고는 뭐에 관한 거니? 무슨 광고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뭐 우리가 제목까지만 봐도 약간은 냄새가 나지만 조금만 더 읽어보면 우리 트리포드 앤 비디오 서비스는요 takes pride in 있죠. 우리 take pride in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자부심을 갖는 거 그런 뜻이죠. 자부심을 갖다. 자, 뭘 제공함으로써 자 providing quality 자 우리 퀄리티 높은 포토그래피 사진과 비디오를 any occasion 그러면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수준 높은 어떤 사진과 비디오를 커버한다는 거죠. 보낸 걸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뭐를 느낀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건 뭐에 관련된 서비스라는 거죠? 미디어와 관련된 서비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데이비스 자, 미디어 릴레이티드 서비스를 오퍼를 제공한다는 거죠. 아, 자, 바이어 컴퍼니 정답 데이비스로 가는 거는 우리가 문제없이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가니까 우리 consist of라고 하는 이 동사의 동의어 찾기 문제가 하나 나왔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패러그랩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여기 보니까 consist of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자, 우리는 포토 앨범이나 CD나 framed pictures 그러면 액자로 된 사진 뭐 이런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뭐 한다? 구성한다는 뜻이야 원래 consist of 자체가요. 자, 그럼 여러분 요 동의어 뭐가 있을까? be made of는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 be created for도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여러분, 여러분 두 개가 뭐야? 같은 말이잖아. 지금 둘 다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구성하고 있다는 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포함하고 있다는 뜻에 누구랑 더 가깝죠? include랑 더 가깝겠죠. develop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하다라는 뜻으로 제조업체에서나 이런 건 할 수 있겠네. 정답은 include로 가면 돼.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죠. 왜? 라툴 문제는 자체가 약간 노가다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트리포드 앤 비디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아닌 것은 무엇이니? not도 그럼이 치고요. 자, 우리 시험장 가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거든 not인지 true인지를 꼭 체크를 해놓고 풀어야 돼. 그렇죠? 근데 true는 안 나와있고 not이 나와있으니까 not의 동그라미 꼭 쳐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자, A번에 low output to DVD. 여러분 low output이 뭐야? 저 원본이라 되죠. 원본. 그러니까 원본 DVD를 제공하냐 이런 말인데 이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뒤에 DVD of RAW 자, 원본 DVD랑 편집된 비디오를 다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심지어 이 아이템들을 combinations 결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원본 DVD 당연히 서비스에 제공하는 것 중에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A번은 체크고요. social event coverage 어떤 social event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이벤트를 하는 거 뭐 사회 이벤트 같은 거 어디 있나요? 회사는 뭘 또 포함하고 있냐면 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이벤트들이죠. 뭘 포함하고 있냐면 birthday party나 anniversary나 wedding 그리고 다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 여기 다양한 이 이벤트 중에 생일 파티나 기념일이나 웨딩 파티 이런 건 다 뭐예요? 사회활동이잖아. 그쵸? 소셜 이벤트에 딱 포함되어져 있는 거니까 보이모도 날라가고요. 자 photograph enlargement enlargement가 무슨 뜻이야? 확대라는 뜻이죠. 크게 하는 거니까 자 이건 아직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온라인 딜리버리 오브 비디오스 그러면요 이 비디오를 온라인으로 배달한다라는 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건 이메일로 주던가 아니면 우리 뭐 카카오톡은 아니지만 뭐 옛날에 그 네이트온으로 주던가 이런 게 다 온라인으로 주는 거죠.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지니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지니 하는 사람 있어요? 지니?
너무 옛날 얘기를 했구나. 자, 오케이. 추억의 진위로 옛날에 영화를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가. 자, 여하튼 시간에. 자, 여기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우리가 그것들을 카피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예요. 자, 컴팩트 디스크, CD 같은 거죠. 자, 또는요. 그거 보내줄 수 있어요. 비아는 무엇무엇을 경유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거 뭐로 보낼 수 있는 거야?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네. 그치? 디버는 날아가네요. 정답 씨버. 자, 사진을 크게 하는 거 확대한다는 말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not. 정답은 C번이죠. 자, 4번 가보니까 이것도 연계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미스터 윈스턴. 윈스턴 씨가 자, ineligible for 그러면 자격을 갖추지 않는 이유는 왜? 왜 자격을 못 갖추냐는 거야. Special promotion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한 어떤 프로모션을 주나 봐. Special promotion을. 그럼 조건이 하나 나왔을 거 아니야. 조건은 이 광고에 들어있겠죠? 여기 보니까 이번 달만 오직 우리가 $50의 기프트 서티피케이트를 줍니다. $50 상품권 준다는 소리죠. 언제 준다는 거야 여러분? 자, 우리 BTO 패키지를 주문할 텐데요. deal이라는 건 거래가 된다는 거고요. $800나 그 이상을 주문했을 때만 우리가 뭘 준다는 거야? $50의 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메일 보니까 내가 대디아를 이해했다. 네가 뭘 원한다. 전체 이 행사가요. 자, 기록되어지기를 비디오로 얼마 이내에서 네 예산이 $600 범위 이내에서 기록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 여러분 $800가 넘어야지만 상품권 주는 거죠. 근데 $600라는 건 $800에 $200 못 미치니까 최소한의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잖아. 자, 그런 표현 몇 번이 있어요 여러분? A번밖에 없죠. 자, 그의 예산은요 is under, 낮아요. minimum purchase requirement. 자, 그의 최소한의 구매 요건보다 언더, 낮게 책정되어져 있다. 정답 A번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5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what is suggested about Miss Lloyd? Lloyd 씨에 대해서, 자, 우리 suggested라고 하는 건 추론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추론 문제인데 Lloyd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건 요 이메일밖에 없으니까 이메일만 보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읽지 않은 맨 뒷부분 가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Once I have these details, 내가 이런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가지, 일단 가지면 내가 I can send you, 너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뭘? Cost estimate라는 건 비용 견적서를 보내줄 수 있다. 그럼 네가 만약에 나랑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도 주세요. 여러분, 그럼 내가 너한테 뭘 준다고 그랬어? 비용 견적서 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로이드 씨는요, 이 비용 견적서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작성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이거 우리 저번 토익 시험에 나왔던 그 단어 쓰면 되죠. 어떤 단어? 아이고, compile라는 단어. 여러분, compile이 편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작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녀는 가격 견적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어떤 가격 견적서? 자, 트리포드 포토 앤 비디오 서비스의 가격 견적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우리가 추론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답은 우리 몇 번으로 갈 수 있다? 데이비스로 갈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혹시 다섯 개 다 맞은 사람 있나요? 자, 어려웠구나. 자,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요 정도 문제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을 해봐야 되고요. 자, 요거 혹시 비교 구문이랑 그 오늘 나갈 저 가정법 도치 한 장짜리 못 받은 사람 있나요? 추가 문제 그 뒤에 보면은 프린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거를 가면서 하나씩 집어가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 토요일 혹시 못 오는 사람 있나요? 토요일날 못 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게요. 토요일날 못 오는 사람 프린트 좀 받아가야 돼요. 토요일날 못 오는 사람은 여기 남아있고요. 자, 토요일날 오는 사람들은 시간 맞춰서 10시까지 이 강의실로 들어오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한 장짜리 뒤에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가면 되고 토요일날 못 오는 사람만 남아서 프린트 받아가면 되고 자, 우리 저 백현 조교가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 네.